부산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가 정부의 교통비 지원 정책 K패스를 만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백패스와 K패스를 합쳐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여러 문제 제기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시행 중인 동백패스는 한 달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4만 5천 원을 넘으면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정부가 예고한 K패스는 탑승 횟수를 따져 이용요금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형태인데 환급 기준만 다를 뿐 교통비 지원 정책이라는 건 같습니다. K패스가 내년에 도입되면 유사한 교통비 환급 제도가 부산에서 이중 운용되는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매달 이용 횟수를 따져 둘 가운데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부산시는 동백패스와 K패스를 합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게 타면 유리한 K패스와 많이 탈 때 좋은 동백패스 환급이 유기적으로 적용되도록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에서 실효성 등 각종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동백전 기반인 동백패스와 알뜰 교통카드로 운영되는 K패스를 합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저희 어떤 그 동백패스를 사실 배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하면서 우리 부산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셨고 저는 생각해 우리나라 IT 기술 이런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K패스와 중복되는 동백패스에 한해 예산 940억 원을 써야 하냐며 다른 급한 복지 사업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부산 의료원 또는 심내 병원 등 지역 거점형 병원의 첫 삽도 바로 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23년도 부산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회 비용을 잃은 것입니다. 시행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은 동백패스가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